어제 아침 7시 45분경 부산 사상구 감전동의 한 횟집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. 불은 삽시간에 번져 주택 4동과 상가 2동을 집어삼켰습니다. 불은 30분 만에 진화됐지만 이 사고로 소방서 추산 7천여 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. 경찰과 소방당국은 상가 출입문이 잠겨진 상태에서 전기 합선으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. 같은 날 오후 4시 50분경 부산 남구 대연동의 한 빌딩 주차타워에서는 주차 리프트 도색 작업을 하던 김모 씨가 작업 도중 12m 아래 바닥으로 추락했습니다. 이 사고로 작업자 김모 씨가 머리를 크게 다쳐 인근 병원에서 치료 중입니다. 경찰은 김 씨가 작업 도중 발을 헛디뎌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. 불길이 상가 위로 치솟고 있습니다. 오늘 새벽 3시경 부산 강서구 미음동 한 식당에서 불이 났습니다. 불은 15분 만에 진화됐지만 상가 건물과 간이 창고가 타면서 소방서 추산 6,800여 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. 소방당국은 창고 근처 화목보일러에 불씨가 번져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. 이상 천지TV 김미라입니다. 천지일보의 영상뉴스 천지TV에서는 시청자 여러분의 제보를 받습니다. 시청자와 네티즌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립니다.